안녕하세요, 피규어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 소개인데요. Outlier라는 책 되게 유명하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 해서 Outlier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그래서도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수 있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였던 것, 축구였던가, 럭비였던가, 하여튼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3월생, 4월생, 5월생 이렇게 태어난 달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되게 실력이 기량이 쑥쑥 늘어가지고 결과가 아주 좋게 되고 또 어떤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식의 통계도 다른 게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하고 이랬던 사고에 대해서 그 조종사와 그러니까 기장과 부기장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좀 특별한 그런 상하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빌 게이츠 같이 IT 분야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다룬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1만 시간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제 기억에는 그 1만 시간 법칙도 아웃라이어 책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게그 1만 시간 법칙이 생각이 나서 가르치는 시간이나 또는 내가 가르쳐본 학생 수가 많이 쌓여서 그 경험이 누적이 되면 제가 그만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될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하는 거고요. 첫 해에 스케이트 가르치기 시작한 첫 해에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거든요. 이제 한몇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수업 준비하지 않아도 제가 딱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즉흥이라고 하기보다는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수업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은 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몇년 했으니까 이제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그동안에 많이 못 해봤던 경험을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에서 단체로 학생들이 왔어요. 왔는데 물론 유치원 다니는 연령대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본 경험은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단체로 가르쳐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역시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제가 배울 게 많은 거는 피겨 기술 자체도 높은 기술을 가르치는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수업 운영하는 거라든지 뭐 안전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을 즐겁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기회 되면 빌리거나 사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장별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아무 장이나 펼쳐서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한글판으로도 읽었고 영문판으로도 읽었는데 영어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글로 제가 영어 공부했던 방법이 한글로 일단 책을 한두 번, 세번 정도 읽은 다음에 내용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영어 책을 그냥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아, 무슨 얘기구나 그렇게 좀 들어오고 또 한글을 읽었을 때잘 몰랐던 부분, 또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 영어를 보면은 아, 이게 이런 표현이 이런 뜻이었어? 하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해서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하러 갈게요. 안녕.